안녕하세요. 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저희 네오테크 직원들과 함께하는 인터뷰 4탄. 오늘은 저희 네오테크 광주 전남 오버홀센터에서 주식회사 와츠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인터뷰로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영암에 위치한 광주 전남 오버홀센터 와츠에서 근무 중인 김준일 연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입사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. 네오테크를 왜 선택하고 입사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? 입사하기 전에 네오테크라는 회사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차쟁이였고 네오테크라는 회사를 예전부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꾸준히 해왔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전남 광주 쪽에 오버홀센터 겸 국가 R&D 사업 관련 이제 와츠라는 회사가 생겨서 네 그쪽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. 네. 이제 세 번째 질문. 보통 그 요즘 청년들이 아, 저 회사 가고 싶다 해가지고 취업하면은 이 내가 원하던 꿈과 현실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렇죠. 실제로 일해 보니까 어때요? 꿈만 같이 달콤하지는 않을 거예요. 이거는 뭐 명확해요. 근데 실제로 일해 보니까 많은 직원분들이 열심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시기도 하고 대표님께서 직접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 밑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난 제일 열심히 하지 네 그러시죠 열심히 하시니까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열정을 같이 네. 따라가기 위해서 하니까 더 좋은 약간 꿈꾸던 회사 생활이랑 비슷해요? 네 비슷해요. 진짜?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어쨌든 네 비슷해요. 그러면 당황했어요. 약간 이런 대답을 기대를 안 했는데 네 당황했어요. 할 말이 없어졌어요.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. 자 그러면은 좋다고 했잖아요. 네. 다녀보니까 좋다고 했는데 장점이 어떤 게 있어요? 구체적으로 내가 뭐 때문에 좋더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일단 첫 번째로 차를 좋아하니까 차랑 가깝게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서.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대표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변 환경이 자기 개발하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점이 일단은 꿈꿔왔던 점이고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차량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뭐 만들고 싶거나 그리고 계획하는 일을 대표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니까 그런 점에서 회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거를 제가 왜 그렇게 해주는지 알아요? 자기 개발하고 뭐 하고 싶다는 거 지원해 주고 왜 그러는 줄 알아요? 그 뜻은 아직 생각을 다 회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. 네.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내가 이거 열심히 했을 때 쟤가 돈 버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거를 느껴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렇죠. 회사라는 사람이 직원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직원들이 다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재미도 없이 그럼 이 회사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겠어요? 안 올라가. 네.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직원들한테 좀 즐거움을 알려주고 일하는 의미를 좀 새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다 나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. 네. 너 그 직원들을 위해 주고 회사를 같이 위했을 때 그때 같이 성장을 하는 거지 절대로 야 회사 잘 돼야 되니까 너 잘해 일단 잘해봐 그러면 회사도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. 네. 개인의 어떤 목표 달성이 우선돼야 거기에 따라서 회사의 성장이 같이 오는 거예요. 다음 질문으로는 그럼 이제 시작인데 좀 아직 열정도 많이 있을 거고 네. 할 텐데 앞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뭐 이루고 싶은 점, 달성하고 싶은 점, 어떻게 성장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요. 남소장 인터뷰 봤어요? 같은 목표를 아, 같은 목표. 네. 엔지니어라면 다들 공감하실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네. 모두가 공감한 그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딱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. 저도 마찬가지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 이제 지금 대표님과 연구원님 분들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. 이제 네. 또
네오테크 직원과 함께하는 인터뷰 네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. 저희 김준일 연구원이 앞으로 와츠에서 얼마나 더 성장하는지 좀 같이 지켜봐 주시고요. 개인적인 목표도 이루면서 더 재밌게 회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